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다. 통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일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보다 앞선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화민국을 침략한 중일전쟁을 개전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영상에서는 독일의 폴란드 공격을 시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훌륭한 언변을 갖춰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가 몸담고 있던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지율은 2.6%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빈곤 등을 겪게 되면서 히틀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특히 독일의 실업률이 33%까지 치솟자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이 틈을 파고들어 대중들을 선동했고 강국 독일의 재건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체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여나갔다. 1933년 1월 30일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원내 일당이 된 나치스의 히틀러를 독일 총리로 임명했다. 총리가 된 히틀러는 나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을 해산시키고 의회 전권을 나치에 위임하는 선거를 치루어 91%라는 압도적 찬성표를 얻었다. 특히 나치스 친위대와 게슈타포라는 비밀국가 경찰을 운용해 체제 강화에 힘썼으며 독일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독일 시민들을 세뇌시켜 나갔다. 1934년 고령이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자신이 총리와 대통령을 겸하는 총통 투표를 치렀고 88% 찬성표를 획득해 독일의 전권을 쥐게 된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가장 우수한 인종이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독일인은 더 넓은 영토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를 독일의 레벤스라움, 즉 독일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히틀러는 독일 재건을 구실로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비밀리에 무기를 생산하며 군사력을 키워나갔다. 히틀러는 점점 자신의 야욕을 드러냈고 가장 먼저 유럽의 독일어권 지역을 흡수시키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1938년 3월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데 이어 독일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 지역을 합병하려는 속셈을 보였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 등은 2차 대전 발발을 우려했고 히틀러가 요구하는 주데틀란드 지역을 나치에 넘겨주는 뮌헨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고 몇 개월 후 독일인이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모두 점령해버린다. 영국과 프랑스는 무법자 히틀러에 의해 자칫 유럽 전체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주변 유럽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하는 외교 관계를 맺어나갔다. 그리고 히틀러는 마침내 세계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폴란드 침공을 결정한다.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은 폴란드를 분할 차지하기 위해 양국 간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과의 전쟁에 몰두하며 소련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었고 소련의 스탈린은 폴란드 동부지역과 발트 3국, 핀란드 등을 확보하겠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9월 1일 새벽,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독일은 이를 거부했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쟁 준비를 해온 독일은 장비도 충분했고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였다. 당시 독일군은 6개 기갑사단을 편제해 2,400대의 전차를 보유했고 3,000대에 가까운 항공기 중 절반을 폴란드 전선에 투입했다. 이에 맞선 폴란드 기갑부대의 주력 탱킷은 대전차 능력이 없었으며 속도도 느려 기동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기마 부대는 독일군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폴란드를 지원하던 영국과 프랑스 군대도 제대로 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독일군을 막아낼 뾰족한 수단이 없었다. 해군을 이용해 독일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지만 공군과 기갑부대를 앞세운 독일은 2주도 안 되어 폴란드의 주력군을 전멸시켰다. 9월 17일에는 독일에 이어 소련이 폴란드 동부를 침공했고 독일과 소련의 국경이 수립되면서 결국 폴란드는 절반으로 분할되고 말았다. 폴란드 동부 지역을 차지한 소련의 스탈린은 발트 3국을 점령해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핀란드에도 영토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소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해 겨울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인구 350만에 불과한 핀란드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급히 병력을 충원했지만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화기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핀란드군은 총 35만 명의 병력에 30여 대의 전차, 100여 개의 항공기만을 보유했을 뿐이었다. 반면 25개 사단을 동원한 소련은 1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함께 전차 6,500여 대, 항공기 3,800여 대를 핀란드 국경 지역으로 투입시켰다. 이러한 압도적인 전력은 소련군을 자만하게 만들었고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너무 전진하다 국경을 넘어 스웨덴까지 들어가지는 말하는 오만한 지시까지 하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전황은 소련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핀란드군은 35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형에 익숙했으며 지뢰와 부비트랩으로 소련군에 피해를 입혔다. 기동력이 우수한 스키 부대는 위장 효과가 큰 설상복을 착용한 채 기습을 하는 방식으로 소련군을 공격했다. 게다가 설원에서 눈에 잘 띄는 짙은 군복을 입은 소련군은 핀란드 저격병들의 손쉬운 목표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소련군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혹독하기로 유명한 핀란드의 겨울 날씨였다. 겨울 전쟁이 발발한 1939년 핀란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제 아무리 주위에 익숙한 소련군이라 할지라도 총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동사하는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한다. 독일군이 가져온 전차나 야포들은 고스란히 핀란드군에게 노획됐고 전쟁이 일찍 끝날 것이라던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이듬해 3월까지 전쟁이 지속된다. 하지만 겨울이 끝나가면서 핀란드의 무운도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2월이 되었을 땐 핀란드군의 탄약이 거의 바닥나버린다. 길어진 전쟁에 지친 양국은 독일과 스웨덴의 중재로 정전협정을 시작하게 되고 1940년 3월 6일 핀란드 영토 10%를 소련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모스크바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전쟁에서 잃은 영토보다 협정을 통해 더 많은 영토를 잃게 되자 핀란드 국민들은 조약 내용에 불만이 많았고 소련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소련은 핀란드 영토를 일부 흡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거리가 되었다. 4개월간 계속된 제1차 소련 핀란드 전쟁으로 핀란드군은 2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소련군은 최소 15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포함 총 35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핀란드와 소련 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후 이번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가 핀란드를 지원하는 사이 나치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패저위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0년 4월 9일 새벽 독일은 기습 공격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략했다. 침략 당시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양국의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연합군보다 한 발 앞서 스웨덴산 철광석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매년 천만 톤의 철광석을 스웨덴에 의존하던 독일 입장에서는 노르웨이 항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이 철광석을 이송하려면 노르웨이의 나르비크 항구에서 배를 싣고 운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르비크 항구를 포함해 노르웨이의 해안은 연합군을 상대로 해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사실 덴마크는 독일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한 곳은 아니었으며 실질적으로 독일의 전략적 목표였던 노르웨이의 길목에 있었기에 먼저 점령당한 것이다. 덴마크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독일에 순순히 항복했으나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았다. 노르웨이군은 연합군과 함께 독일군에 맞서 싸웠지만 최신 장비로 무장한 독일군 주력 부대를 막아내는 데 실패하며 2개월 만에 항복했다. 이때 노르웨이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크비슬링은 라디오 뉴스를 통해 스스로 정부 수반에 올랐음을 선포하며 쿠데타를 선언했다. 군 전권을 장악하고 철저히 나치에 협력하면서 독일군 승리에 기여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한 인물이다. 지금까지도 유럽 전역에서는 크비슬링을 반역자의 대명사로 통용하고 있으며 언어 사전에는 반역자, 매국노와 동의어로 등재하고 있다. 이후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중립국가들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프랑스 침공을 눈앞에 두게 된다.